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 이한입니다. 오늘은 1968년에 태어나신 무신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내년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주적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주역점도 가볍게 쳐봤는데 천풍구 다섯 번째 효가 변해서 화풍전괴로 변했더라고요. 이 괴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돕는다. 또 하늘이 복을 내린다. 굉장히 좋은 신년 운세입니다. 2023년도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보상이 많이 들어오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전운이 유리한 달은 양력으로 7월, 8월, 11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운이 유리한 달은 양력으로 2월, 3월, 7월, 11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2월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갑진년은 하늘에 있는 갑,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들어왔고, 또 진년이라고 하는 용의 지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또 펼쳐지는 한 해죠. 그래서 갑진 자체를 백호대살로 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소란스러운 한 해가 될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풍족한 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2월부터는 병인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년생 분들께는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출발이 되는 달이 될수 있겠죠. 쉬고 계셨던 분들께는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펼쳐질 것이고요. 사무실을 낸다거나, 또는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거나,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있었던 일들을 개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장사를 시작하신다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묘월이 들어옵니다. 정묘월 때는 관의 간섭을 좀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동운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회사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발령을 받게 되신다거나, 그만큼 신중함은 조금 더 요구되는 달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섭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상관없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급자의 명령이나 상위 기관의 간섭 때문에 이동운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양력 4월 달에는 무진월이 들어옵니다. 문제들이 쌓이고 정체가 되는 흐름이 있어요. 이 진월에서는 문제가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겪어왔던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들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문제들이 원숭이띠 분들께 다가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더워지면서 5월 달에 기사월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내 가족들의 일에 내가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 달이 될수 있고요. 가족들의 어떤 수술 또는 가족들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내가 관여를 해야 되거나 또는 내 자식이 뭔가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간섭하거나 교정을 해주는 의미가 이때 강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6월 달 들어서는 경호월이 들어옵니다. 경월 때는 드디어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생겨요. 결론이 나는 달이에요. 그만큼 이른 결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원섭섭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절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밖으로 애써서 공표하거나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6월 달에는 내가 그냥 여기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계시는 것이 가장 좋고 드러내지 않을수록 좋은 달이에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 달입니다. 그만큼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하는 능력이 조금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혹은 실속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관계적인 이해득실을 많이 따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간미가 떨어지는 달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쨌든 6월 달은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좀더 두게 되고, 내가 좀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달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고, 그 다음 휴가철인 양력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질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달이에요.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일적인 흐름 때문에 다투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상의 일들 또는 가족 간에 좀 앙금이 남아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많이 부딪히는, 새소리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월은 협의점을 찾거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고, 8월 달은 임신월이 들어옵니다. 이제 어떤 일을 도모를 하신다거나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가 주어진다거나 또는 드디어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 자리, 내 권한이 생기는 달이라는 거죠. 그 다음 9월 달에는 계유월이 들어옵니다. 자, 계유월이 들어오면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계유월이 되면서 또 본인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들어와 줍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좋은 경력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와 준다거나, 아니면 보수는 나중에 계산하자 하면서 나에게 우호적인 친구들이 와서 일손을 도와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10월달 들어서 갑술월이 들어오죠.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명확하게 계산이 되어지는, 자기 객관화가 뚜렷해지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겨울이 들어와서 11월, 드디어 을의월이 들어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또 생각해왔던 것들을 성장을 시키고 기르게 되고 양육하게 되는 달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다만 11월 달에는 본인의 에너지 소모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운이 다소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실제 건강운이 유리한 달 중에서 제가 11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전보다 회복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유리하다 그런 건 아니고, 11월 달은 기존에 건강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기존에 건강운이 나빴던 분들은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앞에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내가 챙길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어지는 것이고, 좋게 말하자면 자신의 그런 여유적인 에너지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제 12월 달 들어서 병자월이 들어옵니다. 병자월 때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 병화가 뜬 달이기 때문에 계속 달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갑진년의 흐름이 조금씩 저물어가고 을사년의 상황을 준비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상황이죠. 다른 사람들이 한 단계를 뛴다면 이 무신년생분들은 두 단계를 뛰고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12월 달에는 뭔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막 사바짝사바짝 열심히 하는 달이다. 즉, 낮에는 똑같이 일을 하지만 밤에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어떤 학원에 등록을 해서 자신의 능력 개발, 또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월 달에는 정축월이 들어옵니다. 엉뚱한 결과를 밀어붙일 수도 있는 달이에요. 현금 유동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금전은 유리한 달에 이 1월 달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2025년 1월이에요. 달력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부탁하지 않은 일에는 괜히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자신이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일들을 또는 속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자잘하게 한번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이 9월 이제 하순 접어들어가는데 10월 셋째 주 정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서울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 가입해주시고 공지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